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, 분양 원가 공개제, 후분양제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었는데, 네. 최근에는 그게 왜안 나오고 왜 있을까요? 안 나오냐면, 그런 논리를 조중동이 싫어합니다. 왜? 조중동은 아파트를 후분양하면 광고가 없어져요. 조중동 수입의 한 절반이 없어져. 네, 분양 광고, 예, 무척 많이 아파트, 봤습니다. 신문 피면 반이 아파트 분양 광고인데, 전면 광고도 예. 나오고, 예. 그게 다 없어져. 그 다음에, 조중동의 주고객인 재벌들이,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 원가 공개되는 걸 싫어합니다. 왜? 바가지 씌워서 폭리를 취해야 조중동에도 광고를 많이 듬뿍듬뿍 줄 텐데, 남는 게 별로 없으면. 그래서 재벌의 이 임원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번돈 가지고 국회의원 친구들 찾아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.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던 의원들이 입이 다 닫혔어. 아무도 안 와. 정말 심각한 상태죠. 물론 이제 그 여당원 전부가 제대로 된 얘기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그 재벌로부터 로비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좀 추정이기도 하고 추정이기도 네 하지만 매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주로 밥을 먹겠지. 네 우리 시민운동가에 하고 밥 먹고 얘기 듣고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관심 있는 의원은 그럴 것이고, 네 그리고 그런데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찾아와요. 그게 재벌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의 업무야. 네. 입좀 막고 와라. 제가 그 대기업에 그런 걸 하고 하던 회사에 다녔어요. 그 재벌 대기업이 아파트를 지면 하는 일이 뭡니까? 조중동에 광고 내는 일, 모델하우스 짓는 일, 아파트 짓는 건 전부 하청조예요. 그렇죠. 그냥 돈만 챙기는 거야. 어디 가서 정책 로비를 하고. 그런 실태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압니다. 20년 동안 건설업 회사에 다녔고, 네. 20년을 시민운동하면서 이걸 정책 감시를 했고, 해서 알고 있는 걸, 남보다 제가 많이 아니까 많은 분들이 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.